오늘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강도가 두 명이 같이 죽었어요. 그 십자가가 그날 세 개가 섰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고 그 두 강도는 좌우에 뭐 박힌 강도인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우편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서는 좌편 우편이라고 쓰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우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 성경에는 어느 편 그게 어느 편 강도 구원을 받았는지 어느 편이라는 그 확실히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는 강도들이 많았어요. 강도들은 주로 이제 남의 걸 빼앗는데 그때는 그때는 이런 마을과 마을 사이 어떤 도시와 도시 사이는 거리가 꽤 되고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댕겨야만 했고 그리고 주위에 인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강도들이 그런 한적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죽이고 물건이나 돈 같은 걸 빼앗고 하는 사람들이 강도였습니다. 강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은 완전히 강도죠. 그렇죠? 맨날 사람 죽이고 빼앗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맨날 강도 짓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참 먹고 살기 위하여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이 강도 짓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다가 이렇게 강도 짓을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게 됐냐. 그러면서 무슨 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나 같은 놈은 죽으면 틀림없이 어디로 갈 거라? 그럼 그 강도들은 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 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쁜 놈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 좀 세다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 죽이고 빼앗았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강도들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의 장래는 뻔해. 그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두 강도는 좌우에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갈바리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곳에 이르러, 그래서 그냥
옛날 말로 하면 갈바리입니다.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의 강도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이제 이 두 여기는 행악자라고 그랬는데 뭐 악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유대 땅을 정복해 가지고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형벌 중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최고로 악한 자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악하지 않아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가지고 그렇게 사형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악해도 진짜로 악한 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이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뭘 뒤집어 씌워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두 강도가 봐요. 자 그렇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께서는 그 자기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는 침 뱉고 막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그 자기를 막 침뱉고 때리고 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당시는 옷감이 어려워. 옷 하나 만들려면 여자들이 뭐요? 해서 배틀로 그래서 옷이 굉장히 긴데 예수님의 옷을 이제 벗겨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 것이냐.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 관리들은 예수를 향하여 비웃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지가 알아서 어떻게 구원해야지 한번 두고 보자. 오늘 저 그리스도라는 저 녀석이 이제 사기를 치다가 십자가에 달릴 텐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충분히 구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도록 가만 놔두지는 않고 그 예수를
구원할 것이다.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진짜 사기꾼인지 아닌지. 예수님 자기를 자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군인들도 예수를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위에 그의 위에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달렸고 이 여기에 팻말을 붙였어. 여기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팻말이 붙었어. 그게 이제 제목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위에 붙어 있더라. 그런데 그 좌우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 예수를 쳐다보며 비방하며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한번. 네가 그리스도라면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면 한번 네가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지.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강도는 다른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비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어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우리가 다 사형수인데, 네가 사형수로서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 사람을 그렇게 비꼬고 비웃고 그러느냐? 참 너 배짱도 좋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도가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너나 나나 사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린 뭐 억울한 것도 없고, 우리는 잡히면 죽는다는 거,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당연한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를 보고, 예수가 이 사람, 우리 가운데 있는 이분이 행한 것은 내가 보기에 다 옳다, 선하다. 우리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 좌우에 있는 두 강도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네, 달라요. 한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 다 구원해봐. 그러면 우와, 그러면 야 대단하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압도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평가해? 힘으로 평가합니다. 와, 쫙! 하더니, 치가!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이 휙 빠지고, 천사들이 쫙 와서 그 두 강도를 쫙! 드러내고,
자, 구원했다.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강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분이 왜 우리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뭐예요? 모르겠다.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옳은 일을 한 것 같아. 왜 이 강도는 그걸 그렇게 느꼈을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발로 차고 침 뱉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예? 이렇게 해도 예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더라 이 말이야. 그야말로 왼뺨을 때리면 뭐예요? 오른뺨을 내미는 그런 분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 강도는 그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분이 있나? 그러면서 이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이분은 자기를 욕하고 막 때리고 막 발길질하고 그러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구원을 받기를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그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나타났지. 그렇죠. 그렇게 침을 뱉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발길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 이분은 이런 분이 무슨 악한 일을 했겠느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악한들 중에 최고의 악한이니까 이런 십자가의 사형을 받을 만큼 악하잖아, 우리는. 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형당하는 건 다양한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분이 무슨 죄로 사형을 당할까? 그러면서, 자,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그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나 이런 사람은 뭐예요? 본 적이 없다. 처음 봤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런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 같은 분이라면, 예수 같은 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속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착해야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하고 완전히 뭐예요? 다른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는 게 성경 곳곳에. 그러면, 이 강도는,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편 강도는 뭐예요? 사기꾼이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같은 상황을 다 보고도 예수님이 막 발길로 채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에는 전혀 감동이 없고 뭐만 하며 자기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려서 구원해 주면 믿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병을 낫게 해 주면 믿을 거고 이런 게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래서 막 이 나쁜 강도를 좌편 강도로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조건적으로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으면 내가 믿는다. 자,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자기를 막 발길로 발길질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아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발길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아버지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구나라고는 못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는 느꼈을까? 저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저분처럼 자기를 막 발길질하고 그런 문 사람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뭐요? 그 다음 단계는 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기 직전에 희망을 가졌다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지금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어.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분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같은 놈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이 흉악한 강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말은 누구를 기다리는 생각이에요. 옆에 있는 예수를 기다리는 생각이지. 왜?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이 강도는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옆에 뭐예요? 예, 사형 동기생이 된 거야. 십자가에서 만난 거야.
이분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왜 예수님이 그 강도를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바램, 그런 희망을 가지도록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어떻게 할게? 이 강도가. 그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이렇게 거역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역이 아니라, 날 기억, 나를 생각, 생각이라고 번역했네. 마실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하소서. 와, 믿음이 생긴 거요. 왜? 예수님이 그 악당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다면, 나도,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실 거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겨서, 아, 저를, 우리, 동기생끼리인데, 예수님, 십자가 동창생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그래, 네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뭐요? 네가 믿어주는. 이 세상, 그, 예수님 발길질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율법을 잘 지켜 착하게 살아야, 천국 보내준 하나님, 이 사기꾼은 말이야, 거짓말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부른다고,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막 때렸거든요, 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을까? 바로 다음 줄에 나오잖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오늘 죽어, 그렇죠? 두 분 다, 두 사람 다 오늘 죽어. 오늘 죽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 이 낙원을 좀 천국이 아니라는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낙원을 보면, 낙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다른 데 나옵니다. 그걸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낙원은 생명과 나무가 있는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실 이 강도는 이 우편 강도는 그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 하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나 같은 악한 강도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으니까, 예수님은 뭐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는 나와 함께, 이 순간, 그렇죠?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그대로, 뭐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맨날 평생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런 거를 대박이라 그래요. 천국은 이렇게 대박입니다. 예. 네.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착한 일을 해야 천국을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대박을 십자가에서 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 아직도 살아갈 날이 뭐예요? 좀 있는 우리들이 대박을 치면, 그 후로, 그 대박, 아!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에, 나도 뭐예요? 가게 되어 있는구나! 라고,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하면, 배낭 메고, 체력 단련을 하고 싶어, 안 싶어?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동서가 완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될까? 근데, 그럼 체력을 좀 키우려면, 운동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운동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거, 그 이상구는, 뉴질랜드 가고 싶은 놈이요? 안 가고 싶은 놈이요? 그거예요. 정말, 응?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돼 있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즐기자. 즐기려면 뭐요? 기꺼이, 내가 우러나오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그 희망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에, 재밌어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강도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 이 강도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뭐, 예수님한테 죽기 전에 제가 뭐 할 일이 없습니까? 이랬어 하면 그게 웃기는 거요. 아시겠죠?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면 그 다음 단계는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기뻐지고 감사하고, 이제는,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내가 아무리 이상구가 나이가 많아도,
슬퍼져요, 안 슬퍼져? 아이고, 이 좋은 단풍도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천국 가면, 기대된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겠지. 이렇게 살면 겁나는 거야.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 왜? 죽어봐야 어디에요? 죽어봐야 천국에. 그 희망으로 기쁘게 주위 사람들도 이런 기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자꾸 얘기해. 뭐요? 죽고 싶어져. 특히 어떤 분들한테, 암 환자들한테는 이거를 깨달으면 와, 그렇구나. 와. 그 깨달음과 함께 뭐를 받는 거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 속에 있는 생기로 내 꺼진 유전자들, T세포에 꺼진 유전자들 켜져 안 켜져? 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신다. 는 말이 맞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에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아,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또 하고 또 이제 계속 할 텐데,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주제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계속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명의 문둥병 환자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그 불쌍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회개하라느니 뭐를, 앞으로 교회를 일단 나가기 시작하고, 그 교회 댕기면서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 날 수 있다. 이런 조건적인 생각하지 말아요. 구원이란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주셨다요. 주실 것이다요. 셨답니다. 셨다. 그러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뭐를 잘했다고 구원해 주셨나.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강의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와, 박사님 기쁜 것 같아요? 안 기쁜 것 같아요? 뭐 기쁜 척 하는 것 같아요? 기쁜 척 하면 피곤해요, 안 해요? 척 하는 것 같이 피곤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벌써 은퇴했어요. 저는 목회자들이 그냥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목회자를 보면 그동안 기쁜 척 하셨네, 이렇게 싶어. 아이고, 이제 은퇴했어, 이게 진짜 기쁨은 어떤 기회를 봤으라도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같이 손잡고 천국을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안 하는
삶이 앞으로 남아 있다면 살아 있는 것도 지겨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바둑을 뜰까? 골프를 칠까? 골프 치면 뭐예요? 골프. 이거 풀밭에 구멍 하나 내놓고 그거 집어넣으려고. 그게 온 정성과 집중과 노력을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알면 이상구 박사의 골프장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탁 펴놓고 보면 아, 그 구멍이 보여. 그리고 어떻게 나의 생각이라는 공을 그 구멍에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탁 깨닫고 말씀의 골프를 즐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